10월에 열리는 부산의 각종 축제를 한데 모으겠다는 페스티벌 10월은 12등 예산만 15억 원이 투입되는데요. 9일짜리 각원물을 짓는데 혈세 5억 원이 들어가면서 예산 낭비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10월 초 부산에서 열리는 17개의 국제 행사와 축제를 모두 한데 모으겠다는 프로젝트 페스티벌 10월. 다양한 행사들이 모이는 만큼 참가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.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의 특징을 살려서 비즈니스 미러과 네트워킹 파티들을 부산의 유니크한 밴류들을 활용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 백스코 야외 광장에 컨테이너와 텐트로 된 가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. 문제는 일회성 가건물을 위해 수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.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곳에 10월 파빌리온과 빌리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만 4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. 하루 5천만 원이 넘는 셈인데 9일 뒤 철거하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입니다.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괜찮은지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고 또 임시 건물이라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10월 태풍도 걱정입니다. 부산국제영화제는 5년 전부터 태풍 우려로 비프빌리지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때는 전방위적으로 했었죠. 전당 쪽도 한 10월 됐던 걸로 기억하고 철거하는 비용도 그렇지만 다시 설치하는 비용 예산적 부담도 되게 큰데 여기에 아직 완성도 안 된 통합앱에 들어가는 4천만 원까지 합치면 일회성 예산 투입만 5억 원이 넘어갑니다. 예산 낭비 논란 속에 정작 관련 업계는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가 의문입니다. 너무 한 대 몰리다 보니 인력과 장비가 적은 지역 업체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업체 입장에 들어왔을 때 전부 성수기잖아. 예를 들면 1,000원짜리가 1,100원, 1,200원에 나가는 거야. 그렇게도 물량이 부족하거든. 그러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하지. 너무 한데 몰아버린 거야. 일회성 예산 수억 원을 쏟아붓지만 지역 경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조차 불확실한 게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부산 페스티벌 10월의 현 주소입니다. KNN 표준규입니다.